우리는 지난 주서부터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주제 아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혼란 가득한 세대에 분별하여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주제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갈등으로 증폭된 사회 속에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좌우가 아닌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시대를 헤쳐나갈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담스럽게 들었죠. 지난주 제가 3부 설교했죠? 안 했군요. 예. 혹 지난주 설교를 듣지 못한 분들은 또 인터넷으로 또 너튜브로 또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에 나타난 부활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이 부활 논쟁으로 대화는 시작이 되는데 사실 오늘 큰 주제는 부활이 주제는 아닙니다. 자, 우선 첫절을 좀 보도록 하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누가 온 거죠? 사두개인이 왔어요. 여러분 조금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당시 유대 사회를 구분하고 있는 큰 무리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세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건 그냥 한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학적으로도 한편이고 삶의 방식도 한편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한켠에는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의 극명한 신학적 차이가 뭐냐 하면 사두개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부활이라는 게 어딨냐.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부활은 없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두개파인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제를 뭘 가지고 물었는가 하면 부활을 가지고 물었어요. 부활을. 자,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삶의 모든 집중과 초점이 현세적입니다. 왜? 다음 세상이 없으니까 이들에게는. 게다가 그러다 보니 이들은 당시 지배국이었던 친로마 성향을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 모든 요직은 다 사두개파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교 권력기관 중에 하나인 대제사장 임면권이 로마 정부에 있었죠. 그건 원래 로마 정부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건데 종교가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 로마 정권에게로 이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도 자기 입맛에 맞는 파에서 대제사장을 하는 것이 훨씬 정부 운영에 수월하겠기에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 사두개 파 일원 중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사회 경제 구조라든지 또 사회의 모든 그 메커니즘이 운영이 되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은 늘 로마 정부와 이 사두개파와는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었어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사두개파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어떤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좀 들어봅시다. 28절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라비요. 그렇게 된 거죠.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자, 여러분 모세가 우리에게 써줬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왜 하나님 말씀에는 또는 일반적으로 표현하듯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모세의 글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글에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들의 성경관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들은 성경 전체를 믿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그들이 믿는 성경은 모세가 써준 오경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만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분해서 표현을 한 거죠. 모세가 써준 글에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신명기서의 모세의 글에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율법에는 뭐라고 하냐면 계대혼인법 또는 형사취수법.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아내를 대신 취해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대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법이에요. 이제 이 법을 놓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가상으로 만들었어요. 가상적 질문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29절.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의 본질이에요. 33절 다 같이 시작.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네. 이거는 이제 만든 질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활의 허구를 사실상 완성하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게 어딨냐? 그래서 질문을 만든 거예요. 자,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일곱 형제가 있다 합시다. 그리고 형이 죽었어요. 그럼 둘째가 그 아내를 맞았을 거고 둘째도 죽었어요. 이렇게 막내까지 다 죽었는데 자식이 없이 그 아내마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당신 말대로 부활이 있다면 그들이 다 부활을 했을 텐데 그러면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누구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본 남편이 첫 번째 아들이니까 그 분의 아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 아내가 될 것 같아요? 일곱 사람 중에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못 들 만큼의 무거운 물건도 만들 수 있나요? 이걸 이제 말장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두개 사람들이 지금 그런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활 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활이 있고 없고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답인데 사실상 부활을 전제로 한 답을 내놔요. 예수님의 대답을 그러면 들어보십시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지 없으며. 자, 여기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땄는데 이 세상 사람을 구분했고 저 세상 사람을 구분했어요.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부활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삶의 패턴이 어떤 삶인가? 일단 이 세상 사람들부터 보십시다. 이 세상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도 가되. 자, 여러분, 어느 시대 사람들을 연상시키는 내용일까요? 노아시대의 사람들이에요. 노아시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지적을 받았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장가 갔어요. 틀림없이 갔어요. 그런데 장가 간 게 죄인가요? 여기 결혼한 분들도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결혼한 게 죄예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그리고 결혼은 누가 제정한 법입니까? 하나님이 제정한 법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여기 마시는 것 속에는 술은 빠집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마치 이 땅의 삶만이 영원한 것처럼 거기에만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매몰되어서 먹고 마시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거죠.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삶이에요? 저 세상, 그러니까 요즘 그 이제 이렇게 눈 밑에 다크 서클이 드리워져 있고 뭐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 보십시다.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저 세상에는, 부활 이후의 삶에는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가 만나는 거지, 이 땅에 부부로 살던 사람이 저 세상까지 또 부부로 만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안심하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가끔 가다가 이제 저 세상에서도 현재의 아내를, 현재의 남편을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순정 남녀도 있겠죠. 가정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비견될 수 없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부활 이후에는 만나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보십시다. 36절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와 동등되다 그랬지 다 천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또 본문을 보십시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자, 부활의 자녀는 이퀄 곧 누구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공식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인가?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하면 어느 성경을 얘기한 것 같아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인용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모세의 글이에요. 자, 사두개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글로 질문을 했죠? 모세의 글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글로 답변을 해요? 모세의 글로 답변을 해요. 그리고 모세의 글의 내용을 좀 보십시다. 가시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어떤 자의 하나님이시라. 자, 그러면 이 말은 모세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목이 다 메네요. 살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살아있다는 것은 뭘 이미 전제한 대답이에요? 부활! 부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고 모세도 살아있고 우리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부활의 자녀예요. 부활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게 믿으시죠? 부활의 약속을 받았어요. 이 동의가 오늘 설교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자 모세의 글로 논박을 하자 4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더라.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을 인정했다는 얘기입니까? 인정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모세의 글을 예수님이 인용했을진된 그 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신명기 25장의 계대혼인법에 대한 그들이 꺼내들었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했고 그 말씀에 대한 부활의 해석을 최종적으로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해석의 최종적인 권위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사두개나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한마디도 대답 못했어요. 성경이 여기서 끝나면 이해도 하기 쉽고 간단히 끝나요. 그런데 여기에 39절을 보시면 그 무리 중에 섞여 이 대화를 듣던 서기관 하나가 39절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아까 모두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다 그랬어요? 안 믿는다 그랬어요?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듣고 있다가 이 사두기 이놈들 코가 납작해졌구나. 선생님, 선생님의 말씀이 참 맞았습니다. 동의를 했어요. 동의. 그러면 저 같으면 너도 그렇게 생각했구나. 착하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 한마디 거둘 법한데 그 이후에 칭찬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 서기관의 동의에 대해서. 예수님 편 들었는데. 게다가 칭찬은커녕 45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누구를 삼가라. 오히려 지금 야단을 맞고 있어요. 이 지금 부활이 있다고 동의하는 이런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심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비교급을 썼어요. 더? 그럼 누구보다 더? 이 사두개인보다 더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사두개인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대반전이에요. 왜 이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간단해요. 제가 질문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시켜 드릴게요. 부활을 모르고 현세적 삶을 살았던 사람하고 부활이 있는 걸 뻔히 알고도 현세적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어느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예?
대답이 왜 이래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글을 하나 좀 읽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에 그림 한번 보십시다. 그림. 선교를 갔다 오다가 이렇게 이제 랜딩 직전에 상공에서 서울 상공을 내려다보면 저런 풍경이 눈에 쫙 들어와요. 가히 아파트 공화국이에요. 하여간 대한민국처럼 아파트 많은 나라는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이 홍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죠. 서민들은. 야, 저 빼곡이 성냥갑처럼 들어서 있는 저 수많은 아파트들 중에 내 집 하나가 없구나. 그러면서 서민들은 자괴감으로 씁쓸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 나도 이거 부동산 투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있다가 점점점 아파트 값은 천정 높은 줄 모르고 뛰는데 영원히 내 집 갖는 건 꿈의 세계는 아닐까? 제가 글 하나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 계획이 미온적이었고 보유세라는 것은 집을 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조금 더 책임 있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 정도겠죠. 때마침 서울시장에 전 서울시장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강북개발계획 발표가 나와서 수익률에 목말랐던 유동자산이 이 주택시장으로 전부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 수치에 기절할 뻔했어요. 국민 자산의 80%가 이 부동산 투기와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국민 유동자산의 80%가 부동산 값의 등락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가 이득을 얻는 것으로 끝나면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자본주의에서. 아니, 자기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자기가 이익을 보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삶의 원리예요. 그런데 한 곳에서 환호를 하는 사이에 다른 곳에서는 비통과 자괴감과 통곡이 벌어지고 있다는 어두운 측면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인지를 해야 돼요. 적어도. 자산 가치의 급격한 상승에 기뻐서 하늘을 날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급격히 상승한 주거비 부담으로 무너지고 있는 젊은 가장들이 비통한 마음이 보일 리가 없죠. 그건 우린 모른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은 이 땅에 고통받는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틀림없이 보고 계십니다. 전셋값 상승에 이 다음 말에 제가 너무 마음이 메어졌어요. 전셋값 상승에 전전긍긍하는 그 가장들의 무거운 마음과 올라간 보증금, 월세 부담에 고금리 대부업체 광고를 살펴보게 되는 이 가난한 청년들, 젊은 가장들의 참담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언자 이사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사야 5장 8절을 좀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번역이 좀 복잡하게 돼서 쉽게 풀어서 번역한 성경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집과 땅을 계속 사들여 다른 사람이 살 공간도 남기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다시, 집과 땅을 계속 사들여 다른 사람이 살 공간도 남기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풀어놓자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탐욕이 어디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고대 사회에서부터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탐욕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첫 거주지였던 에덴 동산은 다 가진 공간이었어요. 다 가진 공간이었는데 그게 그들에게는 부족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게 만들었죠? 환경이 부족하게 만든 게 아니라 탐욕이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으로 인류는 그 첫 번째 무호했던 환경에서 쫓겨남으로 인류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죠.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하느냐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은 정권이 바뀌고 또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 할지라도 정부는 절대 이 부동산을 못 잡습니다. 이건 제가 예언합니다. 지금 지난 40년을 그래왔어요. 40년을 못 잡습니다. 수많은 정권이 들어서고 바뀌었지만 이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이쪽에 쏠리면 이쪽에 구멍이 나고 불균형적인, 왜? 입안하는 자들이 전부 아파트 두 채, 세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심정으로 제대로 된 입안이 만들어지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주택은 주거 목적 외에는 거주해서는 안 됩니다.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살 집 외에는 절대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주택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저 목사가 참 세상 모르는 얘기를 하네.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목돈 벌 수 있는 길이 전부 그 길밖에 없는데, 예,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집권자들의 정책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대세에 같이 춤을 춰야 됩니까? 그러면 낮은 이제 0%대 접어든 이율에 은행에 돈 맡겨봐야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잡고 사실상 마이너스인데, 그럼 그렇게라도 해서 노후 대책도 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준비를 해야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 말은 설득이 되고 논리력으로는 맞아요. 안 그러면 손해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손해를 감수하자고요. 누군가 이 탐욕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고 굉장히 힘든 설교일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말자고요. 집과 땅을 계속 사들여 다른 사람들이 살 공간도 남기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입니까? 저 세상 사람들입니까? 우린 저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으로 자본주의 논리를 따라 계속 쏟아내는 수많은 정책들이 시대적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주택은
거기에 살 사람이 보유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무주택자로서 누구보다도 이 피눈물 나는 심정을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TV나 무슨 정책 토론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어디에 마침 그때 아파트 사뒀더니 두 배가 올랐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모른다. 절대 그거 축복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방법으로 축복하지 않아요. 그걸 축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마저도 그런 세상의 질서와 경제의 논리를 따라서 부동산을 사두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리는 누군가 끊어주기를 바라고 어떤 정책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마시고, 그래, 나는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의 노후를, 우리의 하루하루를 일용할 양식을 그분이 책임지시잖아요.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복음이 현실이 되고 예수가 현실이 되고 하나님이 현실이 돼야죠. 믿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몇 달 전에, 작년쯤으로 기억이 한 1년 됐네요. 제가 이 비슷한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 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즉시로 월요일 날 가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버렸어요, 그분. 이게 리얼입니다. 제가 걱정되더라고요, 찾아올까 봐. 절 찾아오진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내야 되는 결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2020년은 우리에게 그런 결단과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아직 남아있는 순례길의 길고 멀고 험한 길을 두벅두벅 뚝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